하다 보니까 벌써 한 2년 가까이 제가 집을 짓고 있네요. 아, 집을 뭐 얼마나 잘 짓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목수가 직접 2년 동안 공들여 지은 집 어떻게 짓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짜잔. 자, 여기가 저희 집 현관입니다. 조금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예, 제가 현관 좁은 거가 너무 불편해 가지고, 예, 저희 집 지을 때는 현관을 조금 넓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넓게 공간을 좀 만들었고, 또 저희 집 첫인상이라고 생각해서 나름 좀 분위기가 최대한 좀 있게 이렇게 이제 간접 조명을 은은하게 넣어가지고 딱 들어왔을 때 현관인데 이런 게 있으면은 약간 무슨 화장실 같아 보일까봐 그런 화장실 느낌을 안 내려고 일부러 그 세면 볼 같은 거 안 넣고 이런 타일 세면대를 넣어가지고 이 공간에서 좀 이렇게 포인트가 되면서 또 나름 실용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세면대를 여기 넣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상판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저희 타일 쓰고 남은 것도 활용해가지고 여기 상판을 넣었는데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이건 이제 한참 작업하던 중이었는데 여기 서랍을 넣어가지고 현관이지만 수납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실용적인 부분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미닫이 문을 넣었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저희 집 이제 그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이제 스튜디오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기 먼저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아직 지금 뭐 약간 창고처럼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물건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도 나름 그 좀 재밌게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제가 영상에서 만들어 올릴 예정이고요. 이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저희 집 메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단산문에 제가 한지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따뜻하면서도 약간 동양적인 분위기가 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문이 쏙 들어갑니다. 안으로 신발장이고 신발장 앞에 이제 조그맣게 거울을 놨어요. 나가면서 이렇게 옷도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위에는 이렇게 이제 목수 주택으로 완전히 나무로 되어 있어요. 야, 여기 간접등을 넣느라고 제가 고생을 좀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매립이 된 간접등을 넣어서 약간 어두울 수 있는데 계단이 이렇게 이제 은은하게 공간을 분위기를 좀 내줬고 기다리고 있었어? 여기서? 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아빠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오랜만에.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저희 메인 생활 공간인데 계단과 책장이 결합이 된 요런 이제 형태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좀 이쁜 소품 같은 것들 놓으면은 되게 멋있 예쁠 것 같고. 너가 혜린이 엄마 좋아. 돌아보면은 저희 집 여기 메인 생활 공간이 딱 보입니다. 그건 잠깐 뒤에 보여드리고 일단은 저 들어 올라오면은 이제 화장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이제 잠깐만. 혜린이 똥기. 아우 냄새 혜린아 똥기 삼키기. 이렇게 이제 간접등을 많이 넣어가지고 좀 여기도 은은하게 호텔 화장실 같은 그런 느낌을 내려고 만들었고요. 여기 샤워는 그냥 이렇게 프레임리스로 유리만 딱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미니멀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야, 똥 샀어 혹시? 은하 샀어? 응아 샀네. 응아 좀 주세요. 아빠 나갈게. 바이바이. 혜린이 프라이빗이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는 다 수납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각 잡동사니들 수납할 수 있는 장을 크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지저분한 것들은 다 여기서 보관을 하고 자 저희 메인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그 여기가 주방이고요. 주방을 지나면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이고 좀 저희 집에 자라 아이도 남한강 뷰가 멋지게 또 보이는 이제 남향의 아름다운 거실입니다. 와,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네요. 눈사람도 하나 만들어 놓고. 아기 다 찍었어? 아니 다 안 찍었어. 아기가 자고 있어갖고 좀 조용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저씨 나 유태했는데. 아니야. 아기가 이제 방금 자가지고 제가 이제 카메라를 저희 와이프한테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혼자서 들고 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아저씨 나 육태하고 게임해야 되는데. 자 일단 저희 주방 보여드릴게요. 일단 깔끔하게 뭐 나름 이제 저희 집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잘 어울리게 디자인을 했는데 딱 보면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찾았겠지만 이거 이케아 주방입니다. 네. 이케아 캐비넷이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런 캐비넷 이케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시공을 하면서 돈을 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생각보다는 좀 싸게 했습니다. 정확한 그 돈 얘기는 다음에 따로 영상에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제 그런 데서 돈을 좀 제가 아껴가지고 어디다 썼냐면은 요런 인덕션이나 오븐 같은 거는 조금 좋은 거 샀어요. 대리석 상판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시공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게 딱 사이즈만 잘 재가지고 여기 판매하시는 분한테 딱 그 오더를 넣으면은 거기서 이제 확인할 거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대로 딱 배달이 와요. 그래서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직접 함으로써 이것도 꽤 돈을 많이 아낀 부분이라 돈 엄청 아꼈지. 돈 많이 아꼈어요 여기서. 아 이제 요런 게 또 저희 집 그 제가 나름 머리를 잘 쓴 그 포인트인데요. 이제 그동안 계속 제가 새 들어 살다 보니까 오븐 같은 거를 좋은 걸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 집 지면서는 제가 욕심을 좀 냈어요. 그래서 이제 밀레에서 오븐을 샀는데 제일 싼 거예요. 제일 싼 거 사면서 근데 저 또 전자레인지도 사야 되는데 이게 또 전자레인지까지 밀레 거 사서 쓰기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전자레인지만 요거 이케아에서 나오는 빌트인 전자레인지를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놨더니 한 세트처럼 보이게 이렇게 이제 조금 얄팍하게 머리를 좀 쌌고 뭐 이렇게 이제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리를 좀 더 할 수 있는 보조 상판 또 이렇게 넣었는데 처음에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다 막으려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요리를 하거나 할 땐 이렇게 뭔가 이런 공간이 있어야 편할 것 같아서 요즘 스타일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제가 넣었어요. 넣는 대신에 최대한 좀 이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뒤에 간접등도 좀 넣고 또 이런 데 이제 마감을 제가 직접 이렇게 유럽 미장이라 그러죠. 미장 마감으로 해서 조금 분위기를 저희 집하고 어울리게 나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네, 그리고 저희 집 거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벽난로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벽난로를 원래 처음에는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공간이 여기 넓다 보니까 바닥난방으로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또 난방비가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급하게 벽난로를 넣긴 넣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연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나무도 굉장히 효율적이게 잘 태우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불멍도 하고 뭐 이래저래 이제 이런 또 고구마도 구워먹고 그런 감성적인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약간 만족하면서 저 쓰고 있는데 알아보다 보면은 계속 뭔가 이렇게 자꾸 좋은 걸 살라 그러고 비싼 걸 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버짓보다 계속 초과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집 짓는 이제 후반 과정에 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좀 요즘에 힘들긴 한데 아 이게 열심히 벌어야죠 뭐. 욕심을 내려놓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화목난로는 위험하고도 관련된 거니까. 아, 그리고 이제 요런 조명 같은 것도 펜던트 식탁등 같은 거 저희 집하고 어울리게 이렇게 이제 뭔가 심플하게 나온 그런 조명을 해서 분위기를 냈는데 테이블은 그냥 이런 거 낮은 그 저희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가 나중에 쓰기 편하게 좀 낮은 로우 테이블 그냥 중고로 무인양품 그 중고로 샀어요. 물론 다 중고로 이제 조금 분위기에 맞는 거. 여기가 이제 거실 메인 거실인데 이제 아기가 점령을 했습니다. 일단 뭐 아기 용품들이 막 있는데 이거를
정리하고 치우고 딱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애 키우는 집이라 네,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앉아서 보면은 저희가 여기 복층이라 가지고 이렇게 천장이 굉장히 높죠. 실링팬도 저거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저희 집에 어울리는 걸로 찾아서 넣었어요. 저게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실링팬이 있는 집에서 살다 보니까 저게 너무 좋더라고, 실링팬이. 그래서 아, 나중에 나 집 지면 다른 건 몰라도 실링팬은 진짜 꼭 넣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비싸서 고민을 하는데 결국엔 사. 그래서 집 지으면은 네. 예산보다 한 얼마 훨씬 더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럴 줄 몰랐네.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내 집이라고 욕심을 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딱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저희 집의 자랑 중에 하나죠. 어마어마한 천창이 저희 집에 있어요. 보면 이렇게 일반적인 그 가정집 사이즈 천창이 아니라 굉장히 좀 과감하게 크게 천창을 냈어요. 지금 눈이 와가지고 눈이 이렇게 마치 섭리불 덮은 것처럼 쌓여있네. 아, 그래. 장단점이 확실히 있긴 해요. 여름에는 저 천창 때문에 확실히 좀 덥긴 했거든요. 3층이 더워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겨울 되니까 이 빛이 저 천창을 통해갖고 3층에 들어오니까 3층이 난방을 따로 안 해도 춥지가 않아요. 지금 저희 집 아직까지 난방을 안 돌리고 있는 3층은 전혀 추운 느낌이 없고, 그래서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여유되면 4층에 여기 커튼을 달아갖고 수평 커튼 같은 거 이제 여름에는 조금 그걸 가리기만 하면은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위에가 3층 공간인데 3층 공간도 예쁘게 잘 만들었거든요. 한번 올라가서 화면 해보시죠. 다음 편에? 근데 저는 육퇴 언제 해요? 나 게임 해야 된다고. 아니, 일단 좀 도와줘요. 아,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고.